정전. 그렇지. 빈탄환을 소비하고 쏴! 아이고! 죽어졌네 이거! 살려주시라요! 본인한테, 본인한테.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벅샷 룰렛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진행 방식을 가지고 있는 공포 게임입니다.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인디 게임인데 굉장히 독창적인 진행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어? 이거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야? 상호작용. 문을 누를 수 있네? Afraid, 두려움 이라고 적혀있네요. 지금 뭐 클럽인가? 오, 깜짝이야. 여기에다가 사인하래요. 이게 뭔데? Enter name. 지금 클럽의 위쪽 층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만남을 하는 건가? 와, 이거 키보드 되게 매력있다. 클레임. 우와. 어?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딜러한테 총을 쏘거나 나한테 쏘거나 하는 거야? 나 살았어. 비어있는 탄창과 진짜 탄창이 들어있는 게 있나 봐. 내가 맞췄으니까 내가 계속 선택을 하는 건가? 딜러. 화가 잔뜩 났는데? 어? 아, 진짜 총알과 비어있는 탄창 두 개. 진짜 총알 세 개. 다섯 발을 넣고.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나 봐. 진짜 총알이 세 개니까 확률적으로 딜러한테 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러시안 룰렛이네. 가자! 죽어! 오! 내가 이겼어! 뭐야, 이 페이지가 있어. 소갑을 여기에다가 넣어? 아이템 두 개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두면? 와, 50%의 확률이야. 근데 이게 무슨 아이템인지를 알아야지. 딜러의 다음 턴을 스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왜 배치하는 공간이 다 달라? 지금 뭐 안에 들어있는 탄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나 50%의 확률이니까 뭐 죽어 제발. 그렇지! 운이 좋은데? 진짜 그냥 확률 게임 아니야. 틱. 이겼다. 아이템이 또 추가가 되는 건가요? 이건 뭐지? 나이프? 에? 방금 뭐야? 계약서가 아까 내가 썼던 계약서랑 똑같은 계약서인데 이름이 신으로 되어 있었어. 맥주.
각각 두 개씩. 맥주! 아, 총알을 그냥 비운다. 마지막 남은 총알을 쏘지 않고 그냥 비울 수 있다. 오케이. 어, 이거 괜찮은데? 근데 우리 총알 뭐 있었지? 나 기억이 안 나. 뭘까? 돋보기로 볼까? 아, 두발 두발식이야? 아! 이제 들어 있는 총알 두 발, 비어 있는 총알 한 발이다. 죽어! 그렇지. 어, 맥주를 마시고 총알 한 발을 비웠어요. 어, 그럼 빨간 총알이 나왔기 때문에 비어있는 총알이겠죠? 본인한테 쏘고 이제 라운드 종료. 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구나. 난 아이템을 지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총 8개의 슬롯에서 아이템을 이렇게 계속 확인 둘 수 있나봐요. 자, 실제 탄환 3발, 비어있는 탄환 2발. 당연히 쏴야겠지? 뒤져! 아! 조졌다! 베리 인터레스팅. 에? 뭐야? 저거 무슨 효과야? 하지! 아! 나 죽은 거 아니었어? 나 살아났어. 피가 두 개나 달았어. 아, 이게 두 발의 데미지구나. 와, 나도 볼래. 와장창. 아, 다음 탄환을 볼 수 있구나. 넌 뒤졌다. 죽어! 이겼다. 마지막 라운드야. 이제 더 이상의 유행은 끝났대요. 이게 뭐야? 아이템 초기화 됐어. 어, 막판에 아이템 많이 쓰길 잘했네. 4개의 아이템 각각. 다음 약실 확인할 수 있는 거. 맥주. 저거 담배인가? 저건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다. 6개의 목숨. 근데 나머지 2개가 약간 이상해. 그리고 나 방금 확인 못했어. 나 이거 보느라 이거 확인 못했어요. 이거 너 봐? 뭐였어요? 실탄 하나, 빈탄 2개야? 아, 어렵네. 난 목숨을 하나 얻는 건가? 일단 나한테 쓰자. 오케이. 확률에 기대고. 제발 나가라! 그렇지! 아니, 체력 회복? 아, 이 자식 든든하게 가네. 다 쌌다. 오케이, 다음 아이템.
위치를 확인. 아이템이 풀템이에요. 와, 야 미친. 잠깐만, 나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빨간 탄 다섯 발이었나? 각각 네 개였나? 사사였어? 어, 오케이. 50%의 확률이니까 써. 생그랑 보자. 오케이. 풀템이야. 막 써. 확실할 때 가자. 슈가. 다음 약실 비우기. 실탄이 빠져나왔고요. 어? 어? 뭐야? 저 무슨 효과야? 다음 턴 비어있는 거겠지. 아, 담멜 또 피네. 자신한테 쏘겠죠? 그 다음에 데미지 두 배를 바로 쓴다고? 제발. 아! 나이스! 어? 그 다음 턴에도 나한테 공격권이 없는 거구나. 쟤 바보야? 아, 재밌네. 오케이. 자, 지금 생각을 해보자. 그니까 빨간 탄 한 발, 빈 탄 세 발 있는 건가? 두 발 있는 건가? 아, 나 모르겠는데. 지금 빈 탄이 두 발, 실탄이 한 발 있는 것 같은데. 맥주를 한잔 마시자. 오케이. 아, 시원하다. 장전. 그렇지. 빈 탄을 소비하고 쏴. 아이고, 죽어졌네 이거. 살려주시라요. 와, 데미지 두 배. 본인한테. 담배. 데미지 두 배. 아, 나 풀 아이템이라 더 못 꺼내. 공간이 없다. 아, 세 발 두 발. 오케이. 일단 담배 다 써. 어, 아끼지 마. 아이템 진짜 똥된다, 아끼다가. 좋아. 약실 확인. 좋아. 아씨, 비어있는 거네. 일단 나한테 써서 턴을 나한테 유지하고. 한 번 더 확인. 그렇지, 당연히 빨간색이겠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가자! 크리티컬! 샷! 준비됐니? 응? 뭐를? 어? 아, HP가 안 보이는구나. 자, 지금 빨간 탄 두 발, 비어있는 탄 한 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확률적으로 쏴서 맞췄으면 제가 확정으로 이겨요. 이미 죽었어요? 피가 하나밖에 없었니? 이겼다. 이겼어.
상금? 나이스! 이거지! 맛있다! 야, 나 뭐 어떻게 한 번 더 아, 깜짝이야. 야,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어떻게 한 번에 클리어 했냐? 대박. 와, 총 6만 9천 달러를 벌었네요. 6,900만 원. 야, 실제로 이 돈을 벌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지만 게임이었다는 거 씁쓸. 자, 이렇게 즐겨본 벅샷 룰렛이라는 게임이었는데 진짜 잠깐 플레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집중도 있게 플레이를 했네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좀 트롤 짓해서 죽어보는 것만 확인을 해봅시다. 어? 아이 쓰기 귀찮아. 아, 가시라고 써볼 걸 그랬나? 그럼 뭔가 좀 달라지나? 야, 아까 계약서에 가시라고 써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갓을 쓰면 어떻게 될까? 일단 죽어보고 계약서 다시 작성해보자. 하, 진짜 나 오늘 운이 왜 이렇게 좋지? 틱. 싸줘 이제. 지금이야! 싸! 아, 좋았어. 바로 이 맛이야. 네 차례냐? 아, 나 이거 조졌네. 이 선택권이 없네. 아, 아니가 내 차례인가? 무조건 선턴은 나네. 잘 있어라 세상아. 어? 한 번 더. 잘 있어라 세상아. 어? 아니 이러면은 이길 수밖에 없잖아. 이거 고의로 맞는 건 좀 기분이 나쁘지 임마. 이제 빨간 탄밖에 안 들어있는데.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근데 네 턴이냐? 어? 오 뭐야 살았어. 밤은 아직 길다고 하면서 아 처음으로 돌아오네. 뭐 바뀐 건 없나? 그냥 재도전이야? 아, 완전 게임 오버 이런 건 없나 보다. 아 마지막 라운드에서만 죽으면은 진짜 영원한 죽음인 건가? 야, 이거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네요. 새 게임 할 때만 하나보다. 그러면은 껐다가 자 보자고. 어? 안 쳐져! 에? 오 웃긴다. 함부로 신을 지칭하지 마라 이런 건가? 일단 나한테 한 발. 틱. 이제 너한테 한 발. 틱. 아유 틱이 아니었네. 유감스러워서 으쓱아. 쏴. 3, 2. 죽어 이놈아. 나이스. 자 2패 갑시다. 2패
야, 이건 약실 확인하는 돋보기가 있어야 유리한데, 씨. 아, 50%인데 뭐 질러. 조졌네 이거. 맥주 마시고 쏠걸. 미안. 악! 좋아, 다시 해볼까? 마셔. 아우, 시원해. 오케이. 확률이 올랐다. 쏴! 조졌다! 조졌어! 플레임이 조졌어! 그걸 왜 봐, 이 멍청아! 미안. 아, 진짜 미안. 아, 속상하네. 아! 아! 아, 돋보기 드디어 나왔네, 씨. 데미지 두 배. 3위. 먹으면 빨아주고. 봐야겠지? 오케이. 호, 세게 가볼까? 샷! 아예 돋보기 다 쓰면 내가 이길 수가 없는. 야! 아! 아주 좋아. 이거 내가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 내가 맥주를 마셔서 빈 탄창을 만약에 뽑게 되면 전 무조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쏴서 얘가 맞아야 되고, 이, 뭐, 이러면 무조건 죽지. 죽어요. 그걸 왜 마셔? 빨간 탄인데. 확인 사살이니? 에? 너 뭐해? 어, 빈탄창이네? 아, 빈탄창이 두 발 있었냐? 아직 희망은 있어. 제발 빨간 탄이어라. 한 번에 가자. 아이씨 브렁킹. 꿀꺽 꿀꺽. 알로. 오케이 렛츠고. 샷! 아이. 죄송해요. 담맨 왜 펴? 아, 빨리 죽여요. 에이씨. 우는 첫 판에 다 썼네, 진짜.
뭐야, 2패 유지잖아? 처음부터가 아니네? 게임이 꽤 친절하군. 뭐, 50%니까. 어이쿠, 맞아버렸네. 커터칼! 아이씨, 담배 필요 없는데. 약실 확인, 나쁘지 않아. 2. 아끼다가 똥된다. 오케이. 슛! 채우네 저거. 하! 히오스! 아, 나 잠깐만. 지금 살짝 뇌 비웠거든. 나 지금 탄의 현황을 몰라. 아는 사람? 다 빈탄이에요? 어, 빈탄 두 개. 아우, 총구 나한테 겨누는 거 진짜 좀 짜릿하다. 비어있는 거 알아도 기분이 나쁘네. 허, 허가. 3-2. 일단 쏴. 확률! 아, 진짜 쓰레기 게임! 빨간 탄 나올 것 같은데? 엥? 목이 많이 말랐나봐. 잠깐만, 1-1인데? 이러면? 톱도 쓰게? 확률 50%예요? 제발! 젠장. 자, 아이템 좀 보자. 데미지 두 배. 3-3. 담배 좀 펴주고. 소각 한번 채워주고. 뻥. 아프냐? 아프지? 맥주 한번 마셔주고. 마시지. 비어있는 탄창. 자, 다음 거 한번 볼까? 아니, 이런 젠장? 다음은 나에게. 자, 지금 2-1이죠? 2-1. 잘러. 크게 크게 놀자고. 와, 미친. 아, 약실 확인 할걸. 와, 이걸 이렇게? 풀렸다. 헉, 쟤 담배도 피네? 와, 이거 좀 큰일 났는데?
액. 아씨, 이길 수 있나? 진짜 아끼면 안 된다 이거. 다음 턴. 아직 포기해선 안 돼요. 원래 룰렛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 와, 5위? 그리고 저기 제 톱 나왔다. 아이씨, 이건. 아, 이거 무조건 죽었잖아. 아, 몰라. 혹시 모르니까 담배라도 피고. 너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면 나한테 턴이 다시 돌아오지? 또. 에? 이제 마지막 빈탄창에 걸 수밖에 없어! 비어 있어라! 와! 비어 있어! 죽어. 자, 어. 자, 쏘세요. 호! 예! 죽을 준비됐나, 친구? 가자. 마지막 경기.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춤을 한번 춰보자고. 근데 이걸 어쩌나다니. 이길 마음이 전혀 없는데. 빨리 죽여주긴 하세요. 힘들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오는 거. 백. 아! 아우, 아이템 두둑하게 주시네. 자, 보자 보자. 약실 한번 확인해주고. 어디 보자. 어이구, 시뻘건색이구먼. 뚝딱뚝딱뚝딱. 여기 한 번 더 쓸 수 있나? 어? 쓸 수가 없게 나오네요. 오케이. 역시 데미지 두 배는 본인한테 쓰는 게 제 맛! 헉! 하우! 짜릿해! 바로 이 맛이야. 쟤 되게 나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뭐지? 미친놈인가? 어! 야, 빨간 탄인가 보다. 좋아 좋아. 아이, 수갑까지? 어! 들어와! 핫! 이야, 마지막. 마지막 하나 남았다. 나 묶여있네? 준비됐나? 잘린다. very interesting. 뭐 이제 빨간 탈밖에 안 남지 않았나? 아, 수고. 오. 뭐야? 우와. 어? 오, 나 움직일 수 있는데? 야, 문 누를 수 있어. 대박. 나 지옥에 와버린 걸까?
You are dead. 와, 아, 야,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와, 대박. 와, 이거 게임 진짜 괜찮은데요? 아, 나 솔직히 마지막 라운드에서 죽었을 때 그냥 검은 화면에 게임 오버 뭐 아니면 you dead 막 이런 거 그냥 뜨고 바로 메인 화면으로 나올 줄 알았어. 와, 근데 이게 죽는 데드신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진짜 괜찮네요, 게임이. 진짜 짧은 게임이었는데 나를 정말 매료시킬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게임이었어요.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고 게임을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정말 가득 다 담겼다고 해야 되나?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벅샷 룰렛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